6월 30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몰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다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길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거룩한 떡을 받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6월 마지막 우리 날을 보내면서 다윗의 큰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오늘 표제어는 거룩한 떡을 받는 다윗 이렇게 해서 뭔가 성결 예식에 참여하는 다윗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철저하게 다윗의 거짓말로 점철된 다윗의 참담한 인간적인 모습 이것을 보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모습이 아주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어린 소년이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했을 때 골리앗이 그 이마에 물맷돌이 박혀서 그대로 엘라 골짜기에 쓰러진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함과 동시에 사울의 집요한 추적 또 집요한 견제 그것은 무서운 견제였어요.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사울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울왕을 피해 다니다가 오늘 이제 예루살렘 북쪽의 노비라는 곳까지 도망온 겁니다. 자, 이 노비라는 동네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읍에 제사장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 보니까 거기서 정보를 교환하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말씀 내용을 전수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도망간 이유는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자기를 받아주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동시에 거기서 뭔가 지금 허기 가진 도망자 다윗이 그런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아히멜렉이 홀로 도망온 다윗을 보면서 어찌하여 너는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했더니
여기서 이제 다윗이 첫 번째 거짓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왕이 비밀 특별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전락해버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때 신앙이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 몸 받게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하면서 마치 리빙스턴처럼 나는 돈이 드릴 게 없으니 몸을 헌금통에 넣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속적인 어떤 추격과 두려움과 공격이 있을 때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지고 사람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오늘도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회피해 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함께 왔던 소년들은 지금 오지 말라고 지금 저쪽에 내가 따로 지금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고위직에 올랐기 때문에 이 소년들은 다른 게 아니고 경호원들입니다. 경호원들은 내가 오지 말라고 저쪽에 숨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본심을 드러내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떡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자, 배고픈 앞에 사람들은 이 본능적 원초적인 어떤 욕구 앞에 쉽게 무너진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가 사냥 갔다 온 다음에 심히 배가 고픈 타이밍에 그 타이밍을 노려서 팥죽을 끓이면서 냄새부터 그 코에 자극을 주고 나서 형의 장자의 명부를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주겠노라. 동생 야곱의 이 전략은 그저 에서에게 가슴까지 와닿는 전략이었어요. 이게 내가 이 형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5분 먼저 출생케 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그대로 그 코앞에서 먹는 것 팥죽 한 것으로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망령된 일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인생 속에 크게 보이십니까? 모든 문제에서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아니면 우리가 풍랑 가운데도 크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배가 파손되어서 다 죽어갈 지경에도 혼자서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시오. 이 배는 파손당할지언정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분명히 로마로 보낸다고 했으니 하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바울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죽을 것 같으면 죽음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이 믿음이 오늘 성패를 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오늘 여기 이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오늘 떡이라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네가 먹을 수 있는 떡은 없다 이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진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러니까 정결한 이 부정한 것으로 이 떡을 먹을 수는 없다 했더니 거기에 떡을 위하여 이 소년들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참 없는 시나리오를 그려댑니다. 자, 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좀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되는 사람은 거짓말은 쉽게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계였고 다윗의 어떤 면에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어떠한 위인도 그리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립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오늘 위신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책이지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함을 그때그때마다 가감없이 가리워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는 책이에요. 오늘 다윗도 지금 살기 위해서 연달아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제사장이 6절에 말합니다.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떡을 구워서 아직 온기가 가득 있다는 거죠.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윗은 떡을 먹는 데 성공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22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울이 이 도액을 이 집에 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인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전에 없던 칼을 찾습니다. 제사장 집에 무슨 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 집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죽였을 때 그 칼을 기념으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 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뱄을 때의 다윗은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보호가 있는 다윗이었지만 지금 이 칼을 다시 잡은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다윗 그 모습에 이것은 초라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도액이란 자가 사울에게 가서 얘기한 겁니다. 비밀은 없다. 나중에 발각된다. 하나님의 눈앞에도 발각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날마다 진실해야 돼. 결국 사울이 여기를 습격해서 여기 아이멜 비롯해서 제사장들 어린아이까지 젖먹이 아이까지 모조리 죽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거짓말로 참담한 참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 남이 당했다고 나는 살았다고 말할 겁니까? 거짓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것을 토설하며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위기 앞에서도 오늘 진실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우리가 진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